안녕하세요. 미국에는 오드리 헵번이 있다면 한국에는 모드리 문영주가 있다. 1번 도전자 문영주입니다. 저는 열려문 참아야 하는 이라의 과부역을 맡았던 K본부 6기 공채 개구우먼이에요. 활동하던 중 결혼해서 세 아이의 엄마로 또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국민 DJ를 뽑는다는 소식에 가슴이 쿵쾅쿵쾅거렸어요. 네, 울던 아이가 엄마 보면 순식간에 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취자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그런 국민 DJ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은 운동이라곤 숨쉬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체중이 늘어서 배만 뻘럭 튀어나왔는데요. 운동 좀 하라고 잔소리하면 이게 다 내 인품이야 하면서 천하태평입니다. 보고 있는 입장에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싶은데 듣기만 해도 그냥 확 자극받을 수 있는 노래 어디 없을까요? 네, 맞아요. 100% 공감하는데요. 우리 남편들 잘 몰라요. 뭐 저희가 무슨 몸짱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 남편의 건강이죠. 우리가 그 평생 이렇게 그 의료비로 지출을 하는 금액이 8천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오늘 남편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기, 나랑 8천만 원짜리 세계 일주 하고 싶어. 아니면 8천만 원을 병원에서 쓰고 싶어. 아마 이 음악 들으시면 바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국민 체조 시작! 연기죠. 네, 연기죠. 네, 연기 고르셨습니다. 네. 딩동 소리와 함께 90초 시작합니다. 1번 도전자 문영주입니다. 네, 드림아이에서 네, 네. 안선영 씨 네. 연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2PM 멤버 찬성 씨랑 키스씬 있으셨죠? 아, 네. 기분 어떠셨어요? 전 세계 나라를 구한 기분이었어요. 아. 역시나 말씀 좀 너무 재밌게 해주시는데요. 근데 평소에 연기 연습하실 시간까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연기까지 그렇게 도전을 하세요? 그냥 워낙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는 걸 좋아하니까요. 네. 그냥 편하게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연기하는 네. 게 좀 보시는 분들이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드림아에 나오는 그런 술주정뱅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평소의 모습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연기자로서 많은 연예인들 계시겠지만 연기자로서 평소에 좀 좋아하시거나 존경하는 연기자분 누구세요? 저는 일단 남은 선생님 예전에 드라마에 네. 딸로 한번 나왔었는데요. 아, 예. 정말 준비하신 모습을 보고 아 프로페셔널이 저런 거구나 많이 네. 배웠거든요. 그래서 네. 늘 저 불러다가 대사도 따로 맞춰주시고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너무 많이 보셔서 이렇게 까맣게 네. 다를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멋있다. 연기자는 저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안선영 씨를 보면서 늘 정말로 열심히 뛰는 모습 보면서 저도 도전하게 됐거든요.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드리 문영주의 점심은 뭐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이 점심 메뉴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오전 11시 38분에 방송됩니다. 저 모드리 문영주가요. 국민 여러분 모두의 점심 고민을 말끔히 날려드릴게요. 노래만 듣고도 오늘 메뉴 뭔지 짐작되시죠? 네, 바로 김밥입니다. 김밥하니 친정엄마가 문득 생각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 홀로 되셨지만 항상 단정하시고 교양과 예의가 넘치는 분이세요. 하루는 어머니께 누드김밥이란 걸 사다 드렸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형주야, 이 김밥 어디서 산 거니? 그 김밥집에서 실수로 김을 안 산 것 같네. 아유, 엄니, 그거 누드김밥이라고 김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 그래? 아이 뭐 근데 김밥 이름이 뭐 그렇게 요상하냐? 당황한 어머니는 이름이 요상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주야, 아니 전에 그 김밥 그 왜 있지? 에? 뭐 엄마, 뭔 김밥이요? 아유 그거 아유야 그 홀라당 김밥 그거 하나 사가지고 와라. 누드라는 말이 부끄러워 홀라당 김밥으로 표현하신 우리 엄마. 엄마의 센스 넘치는 표현이 재미있어 그 이후로 저희 집 세 자녀는 홀라당 김밥 사주세요라는 말로 표현을 한답니다. 저희 엄마 참 귀여우시죠?
사실 저희 엄만 틀리하셔서 김밥 잘 드시지 못해요. 하지만 일하는 하나뿐인 딸 상 차리느라 힘들까봐 그렇게 김밥으로 점심 한 끼를 때우시는 거죠.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틀리 곧 바꿔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점심 뭐죠? 김밥. 내일은 또 어떤 메뉴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께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은 DJ 모드리 문영주의 점심은 뭐 시간이었습니다. 1번 문영주 씨. 저도 어느새 국민 DJ 매일 청취자가 됐어요. 어제 컬투가 나오셔서 DJ는 도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느덧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아줌마 아저씨들 열정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